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 찍먹러 짱구 대디고요. 오늘은 전에 한번 찍먹 탐방을 했었던 인템포 모드의 의류들이 도착을 해서 한번 찍먹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뜯어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뭔가 가성비가 진짜로 좋은지, 사람들이 왜 인템포 모드를 많이 사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요 인템포 모드의 후드 티셔츠. 사이즈는 라지로 구매를 했고, 컬러는 레몬 컬러, 블랙 그레이 이런 거 좀 흔하다 보니까 많이 안 사는 컬러로 일부러 사봤어. 아, 근데 막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살 때 채팅창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형 이거 사면은 진짜 두꺼워서 못 입을 거라고 그 말이 있긴 했거든? 근데 내가 슈프림이라던가 카라트 완전 두꺼운 옷이라던가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런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두껍지는 않네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얇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특징은 리벳이 여기 캥거루 주머니 위쪽에 붙어있거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그냥 나쁘지 않은? 그리고 후드에 끈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후드 끈 스타일링 좋아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살짝 조금 활용하기가 아쉽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이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는 것처럼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소매 쪽에 이런 식으로 뚫려있는 디테일이 있어. 일단은 컬 괜찮은데? 인템포 무드 찍먹 리뷰한다고 올렸을 때 컬 별로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 실제로 받아봤을 때 원단도 괜찮고 봉제 컬도 괜찮고 데일리하게 입기 딱 좋은 느낌이야. 한번 실제로 입어보고서 어떤지 바로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보리도 되게 짱짱하고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이 엄지 부분이 살짝 얘기를 하자면 좀 여유 있게 맞는 느낌보다는 살짝 좀 조이는 느낌이라 여기가 좀 불편한 거 제외하면은 크게 뭔가 이렇게 거슬린다거나 한 것도 없고, 봉제 퀄리티도 뭐 이 정도면은 앵춘하고 원단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엄청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원단이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후드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게 있다. 엄지 안 빼는 사람들한테는 이 디테일이 별로일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꼭 쓸 사람에게만 구매를 추천하고, 아니면은 그냥 기본 무지 후드티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브이넥 핫지 베스트. 이것도 옐로우 컬러. 아, 근데 이게 그런 옐로우가 아니다. 완전 쨍해서 부담스러운 옐로우가 아니라 화이트 톤이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 빈티에다가 레이어드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밝은 계열로 코디를 했을 때 연청이랑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 블랙진이랑도 매치해도 잘 맞을 것 같은?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사인 디테일이 또 옆선에 들어가 있어서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 그럼 바로 또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입어보고 샀으면은 나 M 샀을 것 같아. 이게 조금 보면은 품도 좀 크고 어깨도 좀 자연스럽게 드롭되는 느낌이거든? V넥 니트 베스트 찾는데 캐주얼한 거 찾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차콜이나 뭐 그레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더 데일리하게 매칭이 가능한 니트 베스트였으면은 되게 좋지 않았을까? 크게 아쉬운 거는 잘 모르겠고, 여름에 입기에는 어느 정도 보는 것처럼 짜임이 두꺼운 편이라 살짝 더울 것 같아. 한여름에는 좀 더 얇은 면 니트나 린넨 니트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확실히 좀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좋은 것 같고, 정 사이즈로 가면 좀 이렇게 벙벙한 오버사이즈 루즈한 느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사이즈 작게 가는 거를 추천을 한다. 그리고 전에 내가 한번 아르케 때도 얘기했는데 어깨가 이렇게 볼록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떨어지는 느낌이라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크게 아쉬운 점이 없는 니트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원턱 코튼 버뮤다 팬츠 반바지로 구매를 했고, 통이 큰 원턱 팬츠고요. 버뮤다 팬츠라고 해서 좀 기장감 길게 나오는 바지라 대중적인 느낌보다는 통 넓고 기장감 좀 길게 나오는 반바지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팬츠라고 생각이 돼. 얘는 원단감이 SS에 입기 좋은 느낌? 나쁘지 않은데 살짝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처음 받았을 때부터 좀 뭔가 이렇게 먼지가 묻어있긴 하거든? 그래서 먼지라던가 오염
약한 면 느낌이 나긴 합니다. 뭔가 이런 벨트 디자인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퍼 열었을 때도 지퍼 아래에 안단이 또 따로 달려 있어서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요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입어보고서 어떤지 실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 왔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입었을 때 느낌은 어떻냐면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 통이 큰 버뮤다 팬츠랑 통기성도 좋고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 느낌이 일단 1번으로 들었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바지 통이 되게 넓고 기장감이 길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에게만 꼭 구매를 추천하고 싶어. 내가 좀 뭔가 원래 그렇게 루즈한 스타일링을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이 반바지는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안 입을 것 같긴 해. 디테일이라던가 마감, 퀄리티 이런 거는 충분히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완전 통이 와이드하고 무릎 이상으로 기장감이 내려오는 와이드 팬츠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바지. 이거 뭐지? 이거 배송 잘못 왔다. 내가 안 산 게 와버렸어. 원턱 린넨 바지가 와버렸거든? 일단 이거는 간략하게 리뷰를 할게. 내가 사려고 했던 건 아니라. 이 이름이 뭐냐면 린넨 슈퍼와이드 데님 팬츠가 왔고 일단 이걸 시킨 적이 없어. 보면은 받았을 때 가격값을 한다는 느낌은 뭔가 못 받을 것 같은데? 린넨 데님인데 워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봉제되어 있는 부분이 쭈글쭈글하게 우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또 안 그렇거든? 이런 것들이 아쉬울 것 같다. 만약에 내가 구매를 했으면 반품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옆선에 턱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워싱을 돌리면서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라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모던한 스타일 찾던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템포 무드의 4종을 찍먹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의 베스트 아이템은 솔직히 니트 베스트가 괜찮긴 한데 살짝 조금 잼미니 스타일이라서 많이 입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서 이거는 M 사이즈로 교환을 해서 제가 한번 최대한 열심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 입는 제품들은 카페나 짱무대디랑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나눔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찍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